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은 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네.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네. 굉장히 그 가격이 오르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네. 그런 호재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요. 예. 지금 뭐 시장에서 보면 7만 2천 달러 넘어섰는데 예. 우리 돈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예.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지금 딱 보면은요. 억자리로 갔어요. 와. 그래서 한 코인당 억 네. 이래갖고 지금 한 1억 한 6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 중에 대표격인데 예. 이더리움도 집에 한 5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에 대한 또 붐이 이제 붙었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오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있죠. 지금 파월 의장 입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또 돈이 몰리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ETF 아까 말씀하셨던 ETF 상품이 미국에서 11개의 ETF 상품이 이제는 승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13조 원이 몰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떠받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반감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영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그 ETN 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중에 하나인데요. ETF와 ETN 약간 좀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ETF 같은 경우는 펀드잖아요. 그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에서 사실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 운용이잖아요. 그럼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산 운용사가.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 펀드가 아니라 증권이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 운용사가 하는 게 ETN은요. 증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럼 증권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트, 그러니까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 생기느냐. 그러니까 자산 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수익률에 따라서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느냐 매수 안 해도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운용사는 매수해서 운용해야 되고 이 ETN 같은 경우에는 매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뭔가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ETN 상품을 승인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오 뭔가 호재야.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ETN이라는 거, ETN 승인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건데 그럼 실제로 ETN 승인이 되면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몇 주 후에 그럴 겁니다. ETN 상품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는 거품이 걷어졌다. 저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ETN이 조금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운용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날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신탁해서 움직이거든요. 자산을 이제 운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신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KB 자산 운용이다. 그럼 KB 국민은행에다가 이렇게 신탁해 놓는 케이스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ETN은 다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주식회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증권사가 하다 보니까 파산한다 그러면 빵원이 돼요. 채권 자체가 이제 소멸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ETN 승인한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수급이 몰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요. ETN 승인은 그렇게 호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몇 주에 이게 밝혀지면 이거보다는 오히려 ETF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거지 ETN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 왜 오르느냐? 투자 상품이잖아요. 기대감이죠. 항상 그래요. 이게 투자 상품은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올라만큼 올랐어. 그런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내 돈 지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또 한번 오르게 되는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4천 달러를 이제 돌파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 한 5% 붙어요. 그러면 560만 원 정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비트코인보다 지금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기대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인데 지금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렇군요. 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예. 또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붙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도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제 이제 승인을 내리느냐 요것 때문에 예. 또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코인 시장이 지금은 사실상 이제 불이 붙었다 이렇게 예. 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는 분들은 뉴스에 사고 예, 그래서 더 네. 많이 떨어지는 네. 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네. 지금 팔 때예요, 그럼? 네. 팔 때 보면은요. 저 개인적 생각은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코인은 투자하지 안 하신다면서요. 예, 안 예. 하지만은 일단 그냥 투자 관점에서 예. 금융 시스템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품력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 그래요 지금? 네,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예.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공론화하겠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ETF 예. 상품이 못 나오거든요. 처음엔 안 돼 이런 것 같은데 네. 많이 풀렸네요. 풀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하반기에 공론화를 해서 이거를 승인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 미국이 굉장히 월등하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잡지는 않고요. 중국 당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래량이 2위입니다. 그만큼 예.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현물 ETF가 승인이 나온다? 예. 수급이 또 몰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예. 뭐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겠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요즘에 경제계는요 그런 얘기합니다. 선거노믹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선거 때문에 그렇죠. 뭐 포퓰리즘부터 시작해갖고 막 정책 다 풀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물 ETF에서 승인한다 얘기했고요. 예. 최근에 어제였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 야 비트코인 막지 않을 거야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청년층 표심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 여당 아니면 정부도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예. 그래서 공론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호재가 이렇게 있다는데도 안 사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투자 철학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게 또 이겨내는 게 내공이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평론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네. 좀 경계해야 할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제가 어제 이제 수업이 있었어요. 네.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네. 업비트 화면을 보여주고 제가 그걸 이제 개발자 모드라고 있습니다. F12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숫자 하나를 바꿨어요. 230억 원. 내 자산 230억 원. 원래는 빵원인데 그 숫자 금방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자산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화면에 보여주는 것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교수님 230억 원 자산. 진짜 숫자가 보이니까. 그게 부자인지 몰랐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다 가짜인 거죠. 제가 이제는 그 코딩을 해서 잠깐 바꿔놓은 거거든요. 예. 그냥 표면적으로만. 사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니네 코인에서 어떻게 사기 일어나는지 아니? 니네가 목격해봐 하면서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판에서 사기가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이 정도 벌었다 하면서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나 230억 봐봐. 인증했잖아. 나한테 투자해. 내가 돈 벌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항상 그랬어요. 202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예. 코인의 붐이 불었을 때 사건 사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분명히 코인과 관련된 사기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근데 예. 왜 사기가 일어나느냐. 포모,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소외 되는 거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 네.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 안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게
투자의 철학이다. 네. 그래서 항상 철학을 가지시고 투자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시고 움직이셔야지 남 돈 벌었으니까 나도 지금 해야 돼라고 하면은요 쉽게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내 철학 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물가도 오르니까 뭐 과일 사 먹기가 너무 힘든데 특히 과일이 물가 상승을 많이 뭐 견인 이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과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요. 금사과인데. 비싼 사과. 사과. 예. 얼마냐면 이게 3,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싸 보이죠 3,000원이. 근데 굉장히 뭐 지금 보면 못 생겼잖아요. 예. 못난이 사과예요. 그래서 좀 할인 받아서. 2,400원 한 개당 2,400원. 그나마 싸게 산 게. 그나마 싼 거예요. 한 입에 500원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정부 할인이에요. 농식품부에서 정부 할인 특전이라고 해요. 아, 오랜만에 사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네. 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네, 네. 비싸니까. 네. 근데 이게 못난이 사과잖아요. 지금 되게 못생겼잖아요. 옛날로. 괜찮은데? 아, 그래요? 생각보다 예. 예전에 보면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멍들고 막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도 이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이게 다섯 개 들어 있는데 한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과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냐 그러면 71% 올랐어요. 예. 전년 동월 대비다. 예. 근데 이제 사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먹지? 사과 너무 올라서 귤 찾으셨어요. 딴 거 다 올랐어. 그렇죠. 더 올랐어. 더 올랐어. 맞아요. 귤이 지금 작년 2월 중순에 출하가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과 비싸니까 귤 찾으니까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78%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과일을 못 먹어요. 지금 너무 올라서 배도 61%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과일 가격이 금 가격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실제 올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달에 3.1% 올랐거든요. 그런데 신선식품 지수는요. 실제 보면은 이제는 신선식품 상승률이 20%로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선 과실이 40%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채소류, 과일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더 겁이 나는 게 이 높은 과일 가격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추석까지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거는. 네. 농식품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핵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장량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기상이변 때문에 그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저장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핵과일이 언제 나오느냐? 사과가 7월에 나옵니다. 배가 8월에 나와요. 예. 그러면 딱 그때까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추석 전까지로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예산을 써서 이제는 할인 지원을 그래서 해주는 거죠. 왜? 4, 5월만 버티면 돼요. 왜? 6월 달에 수박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름 과일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이제 버티면은 사실상 이제는 과일 가격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한 400억 원 이상을 써서 제가 이것도 할인해서 샀다고 했잖아요. 지금 마트 가보시면은 농식품부 할인이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박아 빨리 와라. 네.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